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랬는데 사실 어제 저는 제 생각은 조용히 해달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지 내가 다 알고 예. 있다. 그래도 이제 그런 뭐 야유나 그다음에 고함이 계속되니까 솔직히 말해서 난 그게 멈출 때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대로 있으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이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떻게 배척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말하자면 우리 저 국민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배척하겠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서로가 이야기를 해서 원하는 것이 뭔지를 서로 이야기하고 또 좋은 방향을 같이 찾는 겁니다. 그분들도 말하자면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번에 그렇게 여러 가지 지금 태극기 부대와 관련해서 그 이야기, 뭐 일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당이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지나치게 우향우한다, 또 극으로 흐른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일어나는 것을 그분들 원할까요? 그렇게 해서 소위 우파 정치가 상처를 입고 그러는 것을 그분들이 원할까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분들도. 왜 대통령께서 그 시점에, 이 시점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참 유감스럽습니다.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미 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이 부분,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옳지 않다고 해서 징계위원회에다 해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징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최고 수준의 징계를 했고, 이 이야기는 그 문제가 제기된 당에서조차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미 오히려 지금 이 말하자면 수석 공무원이 수석 국면으로 들어가고 당에서도 수습하기 위해서 천천히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의 대표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두 번, 세 번을 사과를 한 문제를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여기다 불을 지른다는 것은 이 대통령 왜 이러십니까? 이게 정말로 불을 붙여서 한판 정말로 더 키워서 이 지금 한국 정치를 그냥 말하자면 거의 뭐 정치를 갖다 정지시켜버리고 그냥 뭐 어쩌자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보면 그 드루킹 사건만 해도 작은 사건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민주주의의 정말 근간을 이제 흔드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게다가 지금 무슨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손혜원 의원 문제도 있고, 서영교 의원, 국회의원이 말하자면 사법부에 소속된 판사, 뭐 아무리 파견 나왔다고 하지만, 거기다 불러가지고 말하자면 재판에 관한 누가 봐도 압력이라고 보일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한다. 모든 데 있어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말하자면 상권 분립 그 자체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관한 문제,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해서 성립된 권력에 대한 정당성을 훼손하는 문제들이 지금 다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5.18 문제는 오히려 다 정리를 하고 이쪽에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일단 낙된 거고, 그 다음에 진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저는 좀 이번에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솔직히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대통령은 한 정당의 또 그다음에 한 정파의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당이 그때 가서 당이 저한테 무엇을 말하자면 제가 어떤 행위를 하기를 원할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무조건 당이 이 생각하기에 제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도 그렇게 돼서 그게 매치가 되면 그 행위를 저는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출마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너 당신은 말이야 좀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신은 좀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당에 도움이 되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구역에 따라서도 있겠지만요. 인물에 따라서도 있거든요. 예. 구역에 따른 험지도 있고, 인물에 따른 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심장한 말씀이시네요. 예. 이제 그것이 어느 곳이 될지는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물이 어떤 인물이 나와서 어디에 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 국가를 바꾸는 데 있어서 실제로요
실제로 대통령이 권력으로 뭘 하는 하려고 하는 시대가 또 지납니다. 지나고 있어요. 대통령 권력이 되게 큰 것 같지만 크지 않습니다.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대통령이든 총리든 뭐든 마이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이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것. 국민들에게 말하자면 어떤 그 희망을 주고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과제를 느끼게 하고 하면서 스스로를 바꾸게 하는 이것이 저는 참 권력이라고 보거든요.